미나 월드 한국적 특집 발표를 맡은 조이스터입니다. 발표는 원고를 읽는 방식과 자료 화면을 설명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회도란 물고기와 개를 그린 그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수중에 사는 생물을 소재로 한 그림을 말합니다. 물고기는 벽사뿐만 아니라 입신 출세나 다산을 상징하는 길상적 소재로 여겨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물고기를 소재로 한 그림이 일찍부터 그려졌습니다. 중국 북송 말기에 편찬된 소나하보에 용호문이 있어 그림이 소재가 되는 신문 중 하나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물고기가 이미 그림의 한 장르로 다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물고기를 소재로 한 미술품의 경우 울주 반구대의 암각화를 비롯하여 고구려 고분벽화나 신라 토기 등에도 많은 어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문을 붕긴 명중조기를 거치면서 자산오보와 같은 전문적인 물고기 백과사전 및 어보집이 편찬되는 등 물고기에 대한 관심은 당시 일반 회화나 미나의 어회도 제작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궁중에서 유행한 어회도는 19세기 후반 민간으로 옮겨지면서 오히려 더 성대한 불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회화사 연구에서는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분야가 어회도입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화조화나 영모화의 일부로 어회도를 약술하고 있거나 상징적 의미 파악 및 새로 발굴한 작품군을 소개하는 데 편향되어 있습니다. 어회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미나 어회도의 한국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급증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현존한 작품이 많이 남아있는 19세기 후반의 미나 어회도에 주목하여 조성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미나 어회도의 새로운 변화 중 한국적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합니다. 미나 어회도의 조성 배경을 살펴보면요. 미나 어회도의 성행과 연관된 조성 배경의 경우 국내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내재적인 요인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상호 교류를 통한 역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모든 개별 문화는 그가 소속한 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변화 발전하는 까닭에 더욱더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선택적 수용과 변모를 통한 자기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조성 배경의 경우 미나 어회도의 특징과 연관된 전반적인 큰 흐름만을 기술하고자 하며 차후 다른 지면을 통해 좀더 면밀한 연구 성과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적 어회도 화풍이 성립된 조선 후기는 대의 명문을 중시하던 성리학의 모순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실학의 발달은 주체적인 자존의식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가 크게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17, 18세기 문인들의 관물인식의 변화와 자국에서 나고 자라는 동식물 및 어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게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수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어류 유통과 어물 보관이 용이해짐에 따라 바다를 끼고 있지 않던 한양에서조차도 활어의 관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회도의 성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지리적 여건에서는 매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3대 어보집으로 알려지고 있는 자산어보, 우웨이어보, 나노먹지와 한국적 어회도 양식의 확립기가 동일한 시기로 그들 상호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장안종 일파의 한국적 어회도 화풍은 작가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 문화와의 상호 작용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독립된 천재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화풍보다는 더욱더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그가 소속된 사회를 기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듯이 서화의 향유 계층이 없다면 화풍의 탄생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곧 사장될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진병자 양난은 엄격한 반상의 구분이 이루어졌던 조선 전기 신분제도의 붕괴를 촉진하게 됩니다.
와해된 신분 제도로 인한 시민 의식의 성장과 상공의 발달에 따른 서민 계층의 부유 축층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화의 수요층으로 그들 서민 측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호사가의 기호에 따른 어해도의 길상적 요소의 확대가 이러한 서민층의 형성과 맞물려 어해도 제작의 급증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어해도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비되어야 할 조건으로 어해도 도상의 형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연경통신사행을 통해 물고기와 관련된 삼재도의 고금도서 집성, 화한삼재도의 등의 백과사전류의 유입으로 화원화가들에 의해 어해도 도상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18세기 이후부터 어해도 제작이 급증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7, 18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백과사전류 판의 영향을 받은 어해도 도상의 형성을 국내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내재적인 요인과 더불어 주요 요인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는 한국 어해도의 특수성 즉 다른 화목과는 구별되는 요인 원인으로 17세기까지도 도상이나 양식이 형성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화 어해도의 한국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어해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16세기 신사임당 이후로 18세기의 김인광과 이광사 이영희 부자를 비롯해 몇몇 화가들에 의해서입니다. 18세기 후반에야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비로소 본격적인 어해도만을 즐겨 그린 화가들이 등장하는데 장한종 장중량 부자와 조종규 이한철 그리고 개그림에 뛰어났던 지창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미술 교육은 일정한 분야의 전문적 기능을 가진 스승 밑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입문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어해도의 경우는 다른 화목에 비해서 그 인기도가 높지 않아서인지 집안의 화풍이 대물되는 양상이 눈에 띕니다. 이광사 이영익 부자나 장한종 장중량 부자 및 조종규 조석진 병관식처럼 손자와 외손자의 관계로 집안의 화풍이 이어지며 조선 말기부터 근현대 이르기까지 한국 어해도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적 어해도 양식이 확립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의 경우 우리만의 독특한 한국적 어해도상 및 양식을 형성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어해도의 한국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어해도의 한국적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한국적 어해도상의 확립과 병풍웅 형식 어해도의 창안 및 치밀한 사생에 근거한 사실적 묘사 그리고 다른 화목과의 접목을 통한 길상적 상징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한종의 한국적 해도 양식의 완성과 조종규의 화해 어해도의 대중합이 이한철의 연병 형식의 창안 등 이들이 어해도에 끼친 영향을 지대하였습니다. 특히 장한종의 소경산수 어해도와 도나 조정규의 화해 어해도 및 이한철의 연병 형식의 경우 새로운 장르의 개발이 이루었습니다. 이때 단순히 배경으로서 산소와 화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상물로 배경을 추가해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을 이르며 후대 민화에서의 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길상적 상징의 증가를 다복, 즉 온갖복이 다 들어오기를 바라는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 발전합니다. 이는 당시 조선 후기에 유입한 우리나라의 경치를 그린 겸재정선의 진경산수나 우리 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토종물고기를 직접 관찰하여 그린 한국적 어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풍이 그렇듯 정점을 이루면 그 이후는 다시 와해되어 버리는데 어해도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후대로 갈수록 사실주의 경향은 문인화풍이 사회적 경향으로 변모하며 전통화다에서 그 같은 사회적 경향이 더욱 짙어져 인모나 방작에 치우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가 중국 신선으로 대치되고 진경산수가 중국 화보를 임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듯 우리나라 물고기가 아닌 중국 화보 속의 물고기가 표현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전통화단은 사회적인 남종화 일본도의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는 당시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소종화 사상의 역량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통화단에서 와해된 한국적 어에도 양식은 다시 민화 어에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전반까지 잉어의 양리도나 소가리 그림에 한정되었던 어종이 민화에 오면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닷고기까지 흡수되어 더욱더 자유롭고 다채로운 양상을 띱니다. 또한 소폭의 화천 위에 주로 그려졌던 어에도를 8에서 12폭 병풍에 담는 화폭의 대형화와 독립된 화목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전통화단이 아닌 민화 어에도였음을 남겨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안종 일파의 한국적 어에도의 특징인 치밀한 사생에 의한 사실적 묘사와 한국적 어에도상의 확립 및 다른 화목가의 접목을 통한 길상적 의미 확대뿐만 아니라 그 정신 역시 민화 어에도의 작품 중에 잘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신령 기념명화 화재가 있는 어락도 10폭병풍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중국 화보의 영향도 조선 후기의 화원화가들의 양식도 답습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1폭의 꺽지, 2폭의 소가리, 3폭의 모래무지, 4폭의 진거미 새우, 5폭의 납지리, 6폭의 피라미, 8폭의 붕어, 9폭의 동남창깨, 10폭의 메기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사생에 의한 사실적 표현은 어류의 실물 사실과 비교해 볼 때나 어류도감에 기록된 각 어종마다 이 특징을 확인해 볼 때도 놀라울 정도로 치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쓰여진 재발이 내용과 어종이 일치해 그 화격 또한 높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중국 화보나 유서 삽도의 영향도 감지되지 않은 어에도가 완전히 토착화된 양식을 확인케 합니다. 칠폭의 서수 중의 하나인 신구를 그리고 있음에도 등갑의 문양이 남생이를 관창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폭의 모래무지와 5폭의 납지리, 6폭의 피라미, 8폭의 붕어에서는 산란기 어류에 나타난 혼인색을 표현하고 있어 그 상징이 부부화학과 다산기자임을 짐작합니다. 병풍 뒷면에 쓰여진 무의구곡가까지 어느 한 구석도 어그러짐이 없으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하지도 않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사실적 표현을 넘어선 형사와 정신이 조화된 형사적 전신론에 부합된 작품으로 장안종의 어에도 정수를 이어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간의 연구는 장안종 일파가 화원화가라는 사실만으로 한국적 어에도의 정통성을 조선 말기 화원들과 연결시켜 어에도가 쇠퇴일변도로 가며 와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장안종을 필두로한 조선 후기 일군의 화원화가들에 의해 확립된 한국적 어에도 양식이 민화 어에도로 다시 이어졌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이후의 한국적 어에도의 정통성은 말기 화원화가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민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런 한국적 어에도의 정통성은 계승 발전하는 민화 어에도의 한국적 특징에 관해서 크게 서너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색이 뚜렷한 어종의 증가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 일군의 화원화가들에 의해서 확립된 한국적 어에도 양식은 민화 어에도에 이르러서는 지방색이 뚜렷한 어종의 증가 및 한국 토종 물고기 유입 등 토착화의 과정을 거치며 민족 정서, 특히 서민 문화로 대변되는 민중의 기호와 정치를 어에도 안에 담게 됩니다. 18세기 이후 전통화단의 경우 어종에서는 양리도 등의 화재와 관련된 잉어와 쏘가리가 주종으로 이루고 있으며 참돔즈 등 소수의 어종을 제외하고는 주로 민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어에도 주제에 있어서는 어변선영, 걸어도, 삼여도 등 중국 고사나 유가, 도가적 색채를 띈 주제가 많이 그려졌으며 특히 과거제와 관련된 입신 출세의 상징적 의미를 많이 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화가들에게선 대를 거듭한 각의 화풍이 나타나며 필법이나 화법 등이 대개 기교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양상을 보이지만 조선 말기 사회적 경향이 더욱 강해져 정형화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장안종의 경우의 소라, 개 및 점농어의 표현 등은 실물의 관찰임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안종의 사실적 어에도 양식은 이후 민화 화가들에게 전해졌고 민화 특유의 자유로움, 해악미 등과 결합되어 도상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민화 어에도의 경우 말기 전통 화단에 비해 어에도 제작이 활발하였으며 그 표현 또한 무척이나 활달합니다. 어종에 있어서도 전대 유서 삽도의 영향에서 벗어나 어종이 확대를 보이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지리적 여건에서 여건이 반영된 지방색을 띠게 되는 등 토착화 경향마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동해에 맞닿는 곳에서는 학꽁치, 청어, 갈치 및 경상도 일대의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문어와 개복치 등을 등장시켰고 서남해에선 날치, 망둥어, 성대, 웅어, 아구, 솔종깨, 홍어를 그렸습니다. 지역색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특히 날치, 망둥어, 성대의 경우 갯벌에서 걸어다니거나 높이 뛰어오르다 못해 날아다니는 어종으로 출세와 같은 도약의 의미를 담고 있어 한국적 토착화 양식을 보여주는 신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도의 잔치상에서 필수품이기도 한 홍어의 표현은 부부화학과 다산기자의 함의를 담아 암수를 함께 배치하며 생식기를 표현하는 의인화된 해학적 요소를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전통화단의 조기나 전어 등 한국민이 애용하던 물고기를 어에도 소재로 새롭게 표현하는 것에서 한층 더 발전시킨 지역적 특색과 토착화된 한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문화적 영향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썩어서 준치라는 준치나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로 돌아온다는 전어, 영광굴비로 유명한 조기 등은 전통화단에서는 중심 물고기가 아닌 배경의 일부로 표현되었다면 민화에 와서는 우리 민속 민당과 관련된 어종이 중국 고사에 근거한 잉어나 메기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심 어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가물치나 모래무지 및 한국 고유종인 꺽지와 납지리 등의 민물고기 표현이나 메기와 닮아 메기의 사촌이라고 불리는 남해 바닷고기인 솔종깨의 경우도 어종의 특징을 정확히 살리고 있어 단순히 어류도감이나 시장의 매대에 놓인 죽은 물고기로 관찰하여 그린 것이 아님을 확인케 합니다. 아귀나 가물치의 경우 예로부터 궁중에선 길하지 못한 어종으로 여겨 천시하였지만 서민들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어느 곳에든 잘 적응해 살아가며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강인한 생명력과 왕성한 번식력을 지니는 가물치와 아귀의 생태학적 특징은 일제치하의 암흑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삶을 비유하며 그렸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인지 우의적 표현과 희화적 표현이 더욱 가중되어 보는 이로 하여 물숨을 자아내게 합니다. 또한 주제 면에서는 물고기들이 평화로 놓인 장면을 그린 어락도, 유어도 및 물고기가 짝을 지어 희롱하는 장면을 그린 희어도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희어도의 경우는 화원들이 정제된 묘사와는 달리 보다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도상의 변형을 보이고 있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악미마저 느껴지게 합니다. 두 번째 한국적 어해도성의 변화와 확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화원화가에 의해 동아시아 백과사전류 판화의 도상의 영향을 받아 선택적 수용과 자기화의 변모 과정을 거치며 어해도상의 정립을 이뤘고 이후 민화 어해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도상의 변형과 발전에 따른 한국적 어해도상의 확산과 한국 토종 물고기 도상 내 유입 및 토착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조선 후기에 확립된 15종 남치산 한국적 어해도상의 변화와 확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어해도와 조선시대 전통 화단의 어해도 그리고 민화 어해도로 나누어 대표적인 도상의 변천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잉어하고 숭어의 부분을 살펴보면 18세기 이전까지 주로 그려진 어해도의 어종은 잉어와 쏘가리, 메기 및
붕어 피라미로 이들 중 단일 어종이 독립된 도상으로 그려진 물고기는 잉어 쏘가리 매기며 모두 입신 출세와 관련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잉어의 경우 등용문 고사와 연관된 주제로 굳이 세곤의 유서와의 연결이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유서 삽도의 영향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리도에서 주변 배경으로 수파문과 다른 물고기들을 같이 표현한 것은 삼재도의 삽도의 역량이고 고금도서 집성의 경우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간 잉어의 형상에 주변 경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중국 두 유서의 잉어 삽도가 등용문의 주제를 담아 양리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 화한 삼재도에서는 수초나 모래바닥에 몸을 반쭉 가리고 있는 형상으로 은일 은거 사상의 주제를 담은 도상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파문 배경에 잉어를 그린 삼재도의 도상은 이후 우리 민화에 와서는 잉어 단독상을 주로 표현하던 전통 화단과는 달리 새우를 함께 그려 과거 급제를 상징하는 등용문 고사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급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축하하며 오래도록 임금과 화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우하와 축하의 하가 한자 도금으로 동일한 발음으로 서로 대체 사용하는 동의됨에 의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우의 형상에 기인한 노신의 의미를 첨가해 중의적이며 보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재도의 잉어 삽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잉어 단독상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도 잉어가 있어 후대의 어변송룡도에 2에서 4마리의 물고기를 같이 표현하는 경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두 마리의 물고기를 그릴 경우 잉어를 대체한 숭어의 어변송룡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 숭어 어변송룡도는 중국과 일본의 어해도는 흔히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한국적 변형의 대표적인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위로 솟구치도 올라가는 형상과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두 마리의 숭어는 이후 병풍 형식 어해도의 상황과 더불어 수미쌍어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한 화폭의 장식미와 보다 많은 길상적 상징을 담고자 하는 바람으로 인해 연꽃과 쌍어를 함께 그려 연년유여, 즉 부귀유여의 상징적 의미를 부하기도 하고 부부화학과 다산기자의 상징을 담아 쌍어도 히어도로도 변형 발전합니다. 약동하는 물고기 외에도 배경에 세 마리 이상을 그리는 양리도도 나타납니다. 이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의 어해도에서는 삼여도와 어변송룡도를 융합하는 형상으로 이어져 학문에 증진하여 꼭 과거의 합격을 기원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갈이나 잉어를 주로 그린 삼여도에 한 마리 물고기가 비약하듯 튀어오른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아래 물고기는 세 마리 또는 두 마리로 표현해 약동하는 한 마리를 포함한 삼여도와 약동하는 한 마리와 분리된 삼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적 변형의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변송룡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한국적 변형의 경우 배경에 절벽이나 용문을 그리는 중국 어변송룡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일출하는 동해의 태양이나 태극문 또는 장식적인 여유주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과 잉어의 표현은 1767년 연기가 있는 심사정의 어약영리의 화제에서 잘 나타납니다. 어약영리는 더 이상 상서성 3당 폭포에 있는 용문이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연한 동해의 일출이 장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인 잉어를 동해 바다에 담아 태양을 탐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엎을 듯한 경남과 기세가 충만한 붉은 태양은 약동하는 잉어와 호응하며 기막히게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물고기인 잉어를 바다에 둔 실수로 보기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태양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 정기의 상징이었고 신라 30대 왕인 문무왕의 호국령 설화가 연관돼 볼 때 용어인 잉어가 민물고기의 여부를 떠나 동해에 표현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동해가 용궁이 있는 동해 용왕의 터전이기에 우리에게 어변송룡의 배경은 더 이상 패방 모양의 용문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향을 품으려는 잉어의 열정은 후대 미나에서는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때로는 멀리 있는 태양보다는 가까운 여의주를 탐하는 모습으로 도식화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여의주의 문양이 태극문을 띠고 있어 민족 정서의 반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후대 미나의 경우 우리 민족 정서를 상징하던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일본 제국주의 국기를 연상케 함으로 더 이상 그것을 탐하지 않고 태양 바로 아래 태국문의 여의주를 두어 이를 품고자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어변 성경도는 단순히 중국 고사를 바탕으로 답습된 양식이 아니라 어종에 있어도 숭어를 대체하고 동해의 일출을 품으려는 잉어를 표현하는 등 한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신 출세를 이루고자 하는 개개인의 희구와 열망을 담아 그려진 그림이기에 구도나 도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쏘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잉어와 함께 가장 즐겨 다뤄진 어해도의 소재로는 쏘가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쏘가리 그림은 걸어두라 하여 대궐 걸자와 밥으름이 동일한 이유를 들어 쏘가리를 궁궐즈 갈거의 급제 관직에 등용하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괴를 걸로 잘못 발음에 나타난 오용으로 한국적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이수광의 지복유서 링계부에 이미 쏘가리에 대해 세상에 전하기를 이것은 천자가 좋아하는 것이어서 천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곡헌데 쏘가리의 음은 괴이다. 세상에서 이것을 입성으로 읽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유서에 수록된 쏘가리 이명을 통해서도 발음이 오용으로 인한 한국적 상징임을 확인케 합니다. 쏘가리 그림과 관련해야 한국적 변유 이루어진 것 중 특히 주목되는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쏘가리 형상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는 쏘가리 화제와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선시대 화은화가들의 어해도와 민화 어해도의 쏘가리 그림을 비교해 볼 때 쏘가리 국적 즉 어느 나라 쏘가리를 그렸냐의 문제와 발음의 오용에 의한 한국적 상징인 고려도의 역량에 의해 삼효도에 유난히 쏘가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중국 쏘가리는 한국 토종 쏘가리에 비해 머리가 크고 턱이 발달했으며 등 지느러미 갈퀴가 다소 부드러운 곡선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두 유서의 쏘가리 형태에 대한 기록이나 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화한삼재도의 삽도에서는 쏘가리라고 부르는 마치 명체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쏘가리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연유로 정확한 관찰 불가능한 데서 기나였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국 유서나 이건 띄우고요. 시간 관계상 후자는 삼효도의 유난히 쏘가리를 많이 그리는 이유에 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음의 오용에 의한 한국적 상징인 걸어도의 역량에 삼효도와 양리도의 융합을 형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쏘가리 그림의 화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쏘가리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화제는 당나라 장지와의 어가자의 두 번째 구절인 도화유수 걸업입니다. 이 화제는 걸어도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것은 민화에서는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쏘가리 입에 복숭아 꽃을 무는 것으로 나중에는 쏘가리의 몸에 얼룩무늬가 복숭아 꽃 문양으로 복숭아 꽃 모양 도장으로까지 차용 변화 발전되며 한국적 쏘가리 도상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화에서만 나타나는 극대화된 함축미와 상징의 표현이다. 웃음을 자아내 해양미마저 느껴지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메기 그림도 잉어나 쏘가리처럼 관제 등용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메기는 비늘도 없이 미끄럽지만 대나무에 오른 재주가 재능이 있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 훌쩍 뛰어넘으며 대나무 잎을 물고 계속해서 뛰면서 대나무 꼭대기에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를 인용해 당시는 메기가 대나무에 오르는 것을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 민화 어해도에 와서는 메기를 표현할 때 함께 등장한 배경으로 대나무가 변해
버드나무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드나무를 가리키는 유에 머물다는 뜻이 한자음인 유가 동일음으로 벼슬길에 오래 머물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미나 어에도의 도상 변형이 가장 잘 나타내는 어종은 메기입니다. 삼재도의 삽도 중 복부를 보이며 위로 약동하는 메기 형상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어종에서도 이 도상이 차용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메기 도상은 머리뿐 아니라 꼬리를 치켜세우는 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한층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직립의 상으로 그려지는 등 이는 힘, 즉 웅대나 성적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적 상징의 표현은 고음도서 집정 삽도의 두 번째 메기 형상의 영향을 받아 한층 더 직접적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우러진 메기 형상을 넘어 수염이나 얼굴을 두 마리 메기가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어적 표현은 나중에는 다정이의 얼굴이 맞대하는 것을 넘어 몸통을 X자로 교차해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산란기 메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의 몸을 감아 산란을 유도하는 센치적 특징을 정확하게 희어도로 변형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특히 메기의 경우 동아시아 3대 호 유소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초기 어해도에서는 우리 고전의 토종어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 유소 삽도의 유입과 더불어 가장 많은 도상의 변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서민들의 삶을 대면한 듯한 메기 생태학적 특징이 우화적 표현과 희화적 표현을 가속화시켰던 것으로 추정되어 주목되는 바입니다. 보고의 경우 도상의 변형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세 권 유서들이 도상을 각각 다 차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각기 차용하고 있어 보고가 서로 마주보고 겹치듯 어우러지는 희어의 모습 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세면을 다 보여주는 등 쌍곡과 그 다음에 삼복의 의미를 다 갖고 있어서 세 시점에 복합된 구조의 세 마리의 보고를 동시에 그려 온갖 복이 여러 방향에서 다 오기를 바라는 다복의 의미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자, 시간상 관계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참돔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간략히 우화적이고 해학적 표현의 증가 부분을 간략히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어에도의 의인화적 표현이라 함은 물고기를 인간처럼 표현한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입에 의한 물고기 표현과 인간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자 함축적 상징미를 담는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인화적 표현이 넘어가고 뒷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작가의 감정이입에 의한 의인화적 표현은 가해미나 박물관 소장의 어락도 10폭 병풍, 6폭의 병화, 1폭의 붕어의 형태나 색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붕어와 병어의 경우 전체적인 이미지가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표현이 있다면 같은 사람이 동일 작가의 한 화폭에서의 표현들이 표정이 유사한 것이 상례인데 이 표정들이 부분이 달라지고 시각의 표현 정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인간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미나 박물관의 화조도 팔폭병궁 중에 하나인 모란도 아래 X자로 교차된 두 마리의 참돔을 묘사한 그림은 X자로 교차된 성적 상징을 담은 희어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듯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며 이빨까지 드러내며 웃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선을 따라가보면 화폭의 어딘가에 입맛다시는 만난 것이 있는 것일까 눈으로 눈웃음을 치고 있지만 반쯤 벌어진 입 사이로 이빨까지 보이며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넓게 벗은 시선의 각도는 이미 화폭을 넘어선
수중 세상을 향해 있어 숨겨진 물속 야화를 담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물고기 시선과 관련 지어 주목해야 할 작품으로는 조선민화박물관 소장의 어류도 팔폭병풍의 5에서 6폭과 가해민화박물관의 어락도 팔폭병풍의 그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소가리와 청어를 중심으로 각각 4마리의 물고기들이 좌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튀어나오듯 호기심 어린 눈동자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선을 따라 우리는 합폭밖의 수중 세상을 자유롭게 감사사로 자아내게 합니다. 전자가 이 그림이 호기심 어린 눈동자를 표현한 것이라면 후자에 해당하는 가해민화박물관의 부분은 놀라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움의 상징의 부분은 대상은 그림 화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복부가 보이는 물고기, 나, 여성을 상징한 조개 등 그들을 시선에 둠으로써 출세를 상징하는 양의적 표현이 있거나 화합을 상징하는 조개가 아닌 부부 화합의 성적 상징을 담은 그림임을 짐작케 합니다. 이렇게 상징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을 부여해 중의적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서 두 폭 대련으로 된 화합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화합도는 새우나 조개 등 갑각류와 어패류를 그린 그림입니다. 유사음에 의한 중의적 의미를 담은 이 그림은 언뜻 보면 조개와 새우를 그려 화합과 축하를 담은 길상화로도 보여지지만 조개 위의 남근을 닮은 바위와 유난히 통통한 새우의 머리는 동음에 의한 상징적 중의적 상징이기보다는 성적 상징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선 말 이후 민화 어해도의 희어도 등의 성적 상징화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암울한 우리 국사의 기대보다는 가정의 안내와 평화, 즉 부부 금슬과 다산의 의미를 중첩해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인화적인 표현과 관련 지어서는 너무나 많은 예들이 민화 어해도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우리가 보았을 때 웃음을 자아내게 만듦으로 해양미와 연결되어집니다. 이는 민화 어해도의 감상하는 또 다른 즐거움일 것입니다. 특히 민화 어해도의 매력은 사람처럼 의나된 어류의 품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적 표현에 있습니다. 새우의 다리와 더듬이가 어느새 사람이 팔다리로 변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곁에 있는 개들도 그 흥겨움에 딱딱한 몸을 들썩입니다. 겁을 먹고 물이 지어 도망가는 송사리떼를 앞뒤로 가로막는 물고기들이 한 번에 빨아들인 기세로 큰 입을 벌리기도 합니다.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상을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장안종의 진지함은 없지만 세상을 밝게 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유쾌함과 명랑함이 화면 가득히 묻어납니다. 매진말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 19세기에 형성된 한국적 어해도 양식의 유입과 전개 과정을 통해 그 전통성을 잇는 민화 어해도의 한국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화 어해도의 한국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조선 후기에 확립된 한국적 어해 화풍을 계승해 변화 발전시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생이 뚜렷한 어종의 증가, 한국적 어해도성의 변화와 발전을 통한 확산, 및 의나적 표현을 통한 우의적, 해아적 표현의 증가입니다. 이 밖에 한국적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러 화목과 어해도의 융합을 통한 다복의 상징 및 수륙을 넘나드는 배경의 묘사와 민물고기와 바닷고기의 공존화 표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화목과 어해도의 융합을 통한 다복의 상징은 조선 후기 한국적 어해 화풍을 확립한 화원화가들이 어해도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화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나타나는 것은 연화수금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지도나 연화수금도 및 다른 화목과 연결된 어회도의 상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사회 과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발표 시간이 조금 초과했습니다. 들어주시는 게 있으셨습니다. 아니.